참 맛있다. 알았어, 내가 할게, 할게. 너무 새우 맛있네. 그치. 오빠 뭐 먹으러 갈게. 아니 새우를 다 우리 다 내장 제거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 텐데. 사람이 일일이 이걸 다 했단 얘기잖아. 정말? 그런 사람들도 대단하고 아침에 이렇게 국을 만들어준 사람도 대단하지 않아? 그치. 아침 1시 8분에 해주는 사람도 대단하지. 아침 저는 아침 먹었고요. 저는 이게 점심이에요. 이유는 아침일 줄 모르겠는데 그거는 컨셉은 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. 불만이란 얘기야? 전혀 불만인데? 아니요. 오빠 너랑 나랑 생활 리듬이 틀려. 그럼 이게 아침일 수도 있고 저녁일 수도 있고 점심일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거야? 아니 내가 봐서 그렇게 한 거지. 그리고 너는 지금 내가 만든 거에 얻어먹는 거야. 아 알겠어. 같이 만드는 거지. 우리가 너 아무것도 모든 거는 다 함께 하는 거야. 넌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심지어 알못다. 내가 이걸 만들었어. 내가 어제 장 보러도 같이 갔다 왔잖아. 같이? 오빠 응? 그냥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? 사랑해요. 아니! 왜 그런 걸로 다 퉁치려고 그래? 맛있어요. 더 디테일하게. 야 이거 무슨 맛이야? 넌 새우를 깐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상상을 하고 칭찬을 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마누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찬을 할 수가 없어? 그러고 나서는 뭐 이신전심이라고 다 알 거라고. 바로 이런 문제야 바로. 베이스로 깔고 얘기하는 거지. 일단 맛있고 플러스 야 새우 까기 되게 힘들었겠다. 내 칭찬이 아니잖아. 마누라 칭찬을 해보라고. 아유 마누라 칭찬을 못해 너는. 아유 맛있네 여보. 고생했어. 아니 무슨 또 이거 하는데 고생까지 해. 고생 아니야? 오빠 알았어. 근데 네가 칭찬할 줄을 모르는 거야. 다시 해봐. 뭘 자꾸 시켜. 넌 연습이 필요해. 우선 재료가 뭐 들어갔어? 재료? 응. 고기, 토마토, 응. 감자, 응. 양파, 응. 물. 응. 아이 오빠, 응? 토마토를 그냥 넣겠어? 다 손질해야 되지. 감자도 그냥 넣겠어? 다 손질해야 되지. 그럼 생각을 해봐. 아까쯤에 내가 그 운동하는 와중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? 내가 그냥, 그냥 앉았겠어? 다 망가지면 갖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먹고 있지. 응? 보통 힘든 게 아니야. 맨날 와가지고. 그러니까 내 말은 응? 넌 분명히 아까쯤 운동하는 것 같은데 언제 이런 거를 이렇게 끓였어? 재료도 이렇게 다양하니 맛있게. 참 맛있다. 알았어, 내가 할게, 할게. 미역국을 끓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토마토를 넣어가지고 알았다니까. 토마토 스튜 같은 이런 거를 해낼 생각을 했어. 정말 맛있다. 새우까지 넣으니까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고 역시 소고기를 먹으니까 힘이 나는 것 같네. 오빠! 너무 길게 얘기해서 다 까먹었어. A4 용지 한 가득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야. 야. 근데 너는 단 한마디! 맛있네. 짧게 얘기해줘야 내가 똑같이 따라하지. 지금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내가 모르겠어. 아무튼 자 해볼게. 아침에 운동하는 줄 알았는데 언제 이런 걸 맛있는 걸 했어? 야 되게 맛있네. 이게 토마토하고 야, 이게 손질하기 되게 힘들었겠다. 되게 맛있다. 응? 뭐 미역국? 미역국밖에 할 줄 모르는 것 같았었는데.
내가 미역국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. 아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어? 아, 오빠. 아,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. 아까 미역국은, 오빠, 분명히 그랬잖아. 미역국 어제 나왔어. 우리 소고기를 사러 가면서 아, 미역국 하면 되겠네. 아, 미역국 할 줄 알았는데. 내가 미역국밖에 모르는, 끓일 줄 모르는 사람이야? 아니, 아니, 네가 그렇게 얘기한 줄 알았어. 내가 언제 그래? 알았어, 알았어. 이제 이해했어. 어제 미역국 할 줄 알았는데, 오늘 보니까 미역국이 아니네. 이제 서프라이즈 했다. 이런 반응을 보여달라는 거 아니야. 난 엎드려서 절도 받는 여자다 아니다? 아니다. 지금 절 받고 있잖아! 엎드려서 절을! 네가 엎드려서 절을 받는다고? 엎드려서 절을 받아. 아니 그 속담 있잖아 왜. 네가 엎드리고 어떻게 절을 받아? 엎드려 절 받기. 그만큼 쉽다는 거잖아. 아니 그 뭐지? 왜 밥 다 채려는... 아, 그러게 생각해봐. 엎드려 절 받기? 아니 뭐지? 왜 엎드려서 절을 받지? 아, 그만큼 내가 팔을 다 깔아줬는데. 아, 알았어. 그러면 알았어. 기분 나빠서라도 됐다 그러면 이제 안 듣는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난 그래도 엎드려서 너한테 시켜서라도 어? 알았어, 네가 대보를 외워 그 말이라도 듣는다 이거지.